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진재 스님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용퇴 의사를 전한 뒤 종헌종법에 따라 차기 총무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재 스님은 교시를 통해 설정 스님이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용퇴를 거듭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설정 스님의 명예로운 퇴진 이후에는 종헌종법 질서 속에서 선거법에 의해 차기 총무원장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980년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군인이 들이닥쳤던 12.7 범란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분규의 자체 해결을 강조했습니다.